티처링의 행동아 PC방. 저 매미 소리 할 수 있어요. 매미? 매미? 저런 거 어때? 쌈자 우리 경훈이 매미. 스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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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우. 각자 이름 들리면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네. 자, 수윤. 네. 연희. 네. 주리스. 네. 주비스. 네. 와. 자, 우리 주리. 네. 게임 프로필. 네. 오, 가장 재밌는 게임의 에이펙스 레전드? 어? 에이펙스 레전드? 웃어잖아이.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혼돈이? 진짜로. 몇 점이야? 제가 아니 이게 뭐야? 남동생이랑 싸울 때 서로의 게임 데이터를 지우고 울어요? 네. 게임 데이터를 어떻게 지워? 무슨 게임 데이터? 그 마리오 카트 거나. 아, 그 데이터를 많이 게임 했는데 싸울 때 질 거야. 질 거야? 지울 거야. 남동생이 지울 거야? 아니요. 게임 데이터 지울 거야. 지울 거야. 이렇게. 남동생은 해. 몇 살이에요? 남동생은 친구. 친구. 아, 동갑지? 19살. 19살? 네. 그럼 주리가 맏언니? 주리 맏언니. 아, 주리가 맏언. 아, 오빠 있어요. 아, 오빠가 있고. 오빠는 몇 살일까? 오빠. 맏언니인데 오빠가 있다고? 25살. 오빠는 25이지만 맏언니는 나다. 네. 아, 알았어요. 아닌가? 아닌가? 리더 연희. 오, 에이펙스 레전드 가장 재밌는 게임. 오. 너무 우리 여기 신경 써줬다. 진짜 최근에 했어요. 벌써부터 거짓말 방송을 하네. 아, 진짜? 개인 휴일에도 에이펙스 레전드 했었어요. 아, 맞아요. 오.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아픈 척 잠든 척하고 학원을 빠지는 게임을 했대. 대박. 무슨 학원 다녔었어? 언니 대박이다. 영어 학원 다닐 때 학원을 가야 되는데 연락을 안 드리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죄송해 잤어요 라던가. 아, 벌레 아니면 영어? 그치, 네. 벌레 있지. 아니면 뭐 잠깐 방금 이거 뭐야? 딱이 되려는 거야? 딱이 되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레전드 클럽 요 앞에 보고 영어로 한번 우리 프로그램 소개해줘. 또 해외 팬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아, 우리 연희가 주세요. 역시 집이 잘 살았네. 스케이트의 영어에. 잠시만. 아니. 머리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 땐 돈 없어서 과자나 수수료 했는데. 과자나 수수료 상 영어? 자. Hi everyone, I'm Yeonhee. This game is a very famous game in Korea. 뭐야, 진짜다. 진짜 잘 들어. My favorite game is Legend Apex. Legend Apex. 잠깐 이거 자기 소개 말고. 아니 자기 소개 말고. 에이펙스 레전드도 영어로 얘기하면 레전드 뒤로 해야 되는 거야? 섬을 뒤로 한 거야? 아, 에이펙스 레전드 씨구나. 오케이. 우리가 조심해. 자, 주리도 이 레전드 클럽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 해주시니까. 아,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일본어도 안녕하세요. 레전드. このゲームすごく楽しいです。みんなぜひやってね。やってください。ちんちん持って。ちんちん持って。じゃあ、내가또잘하겠는데。あ、こんばんは。え、日本のファン。あ、우리ココのゲームは。우리라고하지않았어요。じゃあ、내가또잘하겠는데。그러면수윤이는어느나라말잘해？저요？한국어。아, 러시아어로 네, 진짜 잘했어. 한국어로 우리 레전드 클럽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해줘. 네, 저희 로켓펀치 출연한 레전드 클럽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이기적이다. 로켓펀치 출연한 레전드 클럽만 사랑해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야, 우리 다른 클럽. 게스트 나오는 거는 야, 좀 잘 되면 안 돼? 그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같이 잘 되자. 기차이나 신동한 PC방 레전드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왜 봉상이 오빠는 얘기 안 했어? 왜 너무 희철이랑 신동 봉상이는 뭐가 돼? 괜찮아. 근데 풀고 싶은 최근 스트레스, 좋아하는 휴대폰 게임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최근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스케줄을 할 때 저희가 핸드폰을 내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루 종일 못 하니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요즘도 휴대폰 내? 네. 오늘도 냈어요. 아, 그래? 아, 휴대폰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네, 있는데 스케줄 끝나고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왜 내는 이유는 뭐야? 집중력? 스케줄에 집중하려고. 네, 스케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야, 아니, 누가, 야! 집중! 야, 아무리 누가!
누가 휴대폰으로 집중했더니 무대에서 빔밤붐 여보세요. 빔밤붐 여보세요. 그래도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자 우리 수윤. 네 수윤.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잠들기 전 엄마 몰래 이불 안에 숨어서 게임을 했대. 안 돼. 대박. 컴퓨터가 이불 안에 들어가? 야 컴퓨터가 이불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그 그냥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게임기? 어 닌텐도? 네 어, 닌텐도. 닌텐도. 닌텐도 게임. 닌텐도. 컴퓨터 집에 다들 컴퓨터 한 대씩 있어? 아 네. 아, 본 집에 있어요. 너 네. 아 숙소는 없어요. 어 집이 두 개야? 아니. 본 집이랑 숙소. 숙소에 컴퓨터 없으면 야 이거 완전 좋아 이거. 이거 물 이거 하나 가져갈래? 물 들어온 이거. 에? 하나 가져갈래? 와! 이거 진짜 뭐예요? 좋아. 이거 와, 진짜 뭐예요? 좋은 컴퓨터. 이거 쿠거에서 쿠거 알지? 자, 불 네. 들어오는 거 보여줄게. 쿠거. 들어오는 거 보여줄게. 자. 삐용. 짱이지. 우와 멋있다. 이게 컴퓨터예요? 어 컴퓨터. 그러면 트랜스포머죠. 변신해. 어. 대박이야. 장난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무거나 잘 먹는 연희 먹어볼게요. 자. 네. 어 진짜 못 먹는 거 하나도 안 먹어. 중엽이 형한테 각자 이제 뭐 바라는 말. 갑자기 카메라에 보고 1위를 하면 뭘 좀 해달라고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맞아 맞아. 어. 뭐 여행을 보내달라든지. 아, 여행 좋다. 한 명씩 바라는 거. 어. 수인이 1위 하면 여행. 1위 되면 사장 자리를 물려주세요. 주식을 주세요. 어, 주식을 주세요. 주식을 주세요. 1위부터. 어, 대표님. 이지엽 대표님. 그 데뷔 전에 어, 대표님 함께 닭간말이 먹었잖아요. 아, 닭간말이 먹었어. 닭간말이. 그 닭간말이 더 먹고 싶어서. 어, 주세요! 아, 닭을, 아. 닭을 한 마리 데뷔 전에 데뷔 전에 중요하게... 대표님이 저희랑 다 같이 모여서 닭 한 마리라는. 산닭이요? 아니, 아니, 아니 닭 한 마리라는 가게가 있어요. 아, 음식점. 네, 닭 아. 한 마리. 오, 닭 한 마리 유명한가 봐. 네, 유명하지. 알아요, 닭 한 마리. 아, 진짜 맛있어요. 전기구이통 닭. 그것도 있지 않나? 아, 닭 한 마리. 자, 그리고 다음 사람. 자, 다음. 네. 그러면은 다음은 수윤이가. 아, 목이. 어. 아 목이 끼고 형 목인데 개 그러면 어떻게 해? 목이 새끼 그것도 왜 그렇게 말해? 오! 우와! 여기 보여줘 카메라 잡았어! 자 우리 수윤이 얘기해봐 사장님께 어떻게 해? 뭘 말해? 주식을 주세요. 아 주식을 주세요. 수윤님께 진짜 수윤 대표님 저희 1위 하면 TV 생기게 해주세요. 오! 아, TV가 없어? 네, TV. 네, TV 없어요. 어, TV 왜? 보고 싶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아무, 아씨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랑 신동이 본 적 없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왔지? 홍신이 형이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원래 알죠. 아, TV. 알죠. 네. 자, 대표님께.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어 저희 1등하면 멤버들끼리 다 같이 바다 보러 놀러 가게 해주세요. 좋아, 놀러 가주세요. 힐링, 사랑합니다. 야, 너 아까 바다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냐? 어 아니요. 아니. 아 주리. 아 주리가 바다를 싫어하는데 왜 바다를 가고 싶어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주리는 촉촉한 바다가 좋아, 안 촉촉한 촉촉한 바다가 좋아, 안 촉촉한 바다가 좋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우리 게임을 해서 야, 이 진짜 스트레스.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리얼로 리얼로. 아 1등하면 바다 보내주는 거야? 어. 야, 연희가 1등하면 내가 바다 버릴게. 바다 버릴게. 구독. 좋아요. 피처링의 행동한 PC방.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